자, 다음 두 번째 병원식의 종류예요. 제가 두 번째 중요한 게 병원식 혹은 뭐 병인식 다 같은 말이에요. 아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요. 세 가지. 일반 병인식, 그 다음에 특별 병인식, 크게 세 가지. 특별 병인식, 그 다음에 검사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랬죠. 나누어지는 흐름을 잘 보라고. 그래서 크게 일단 세 개. 1, 2, 3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일반 병인식 중에서 가장 무르다. 물에 가깝게 무른 형태가 바로 이제 유동식. 그 다음에 건더기가 더 있어서 죽 같은 형태에 해당이 되는 것을 연식. 그 다음에 보통으로 우리가 먹는 밥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일상식,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 병인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당뇨 환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제2형 당뇨이고 일단은 비만이야. 그래서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된 당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열량은 어떻게 줄 건데, 당은 어떻게 줄 거야, 단백질은 어떻게 줄 건데, 지방은 어떻게 줄 거야, 무기질이나 비타민 중에서 조심해야 될거 있어? 이렇게 이제 일일이 식사요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비만에서 넘어왔던 제2형 당뇨다. 그러면은 열량을 줄일까요, 높일까요? 평소보다. 그렇죠. 줄여야 되겠죠. 비만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당뇨 환자야. 그러면은 당 중에서 보통 이 사람이 당을 70%에서 80%까지 전체에서 당을 섭취하고 있었어. 그럼 이 사람 평소에 먹었던 식단에 비해서 당 섭취 높여야 줄여요?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을 주더라도 당에도 복합당에 해당이 되는 복합 전분처럼 천천히 흡수가 되는 복합당이 있을 것이고, 사탕, 음료수, 초콜릿 이런 것처럼 바로바로 흡수가 되는 단순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특히 이 사람은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당 중에서도 복합당을 먹어야 돼요, 단순당을 먹어야 돼요? 천천히 흡수가 되는 복합당을 먹어야 되겠죠. 가능하면은 바로 흡수가 되는 단순당은 섭취를 줄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식사요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병인식은 환자마다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환자식이다, 아니면은 치료를 위한 식이기 때문에 치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검사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알레르기, 우유 알레르기인 게 맞아? 아니면은 이 사람의 경우에 진짜로 이걸 주게 되면은 더 많이 신장 결석이 유발될까? 등등등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을 병의 그러니까 이거를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한 원인을 찾아보기 위한 방법,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검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공부를 똑바로 흐름 파악을 못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유동식, 연식, 상식 뭐 이것만 잔뜩 외워놔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 병인식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병인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 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일반 병인식 중에서 유동식부터 나왔어요. 유동식. 환자식은 하루에 5 내지 6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같은 칼로리를 주더라도 나누어서 줬었을 때 부담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5 내지 6회. 질, 양. 그 다음에 자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섭취 시 온도 중요해요. 당연히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되고, 자극하지 않아야 돼요. 자극하지 않고 찌꺼기가 적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저잔사라고 말을 해요. 저잔사. 저섬유, 섬유소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유동식은 영양소의 구성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열량 단백질 부족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로 짧게 끝내줘야 돼요, 단기간. 자, 유동식의 종류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맑은 유동식과 전 유동식으로. 맑은 유동식은 먹어봐야 하루 종일 칼로리가 600칼로리도 안 돼요. 600. 자, 수술 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은 자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줄, 오로지, 자, 무엇의 공급이 목적이에요? 수분의 공급이 목적으로 영양적인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차, 맑은 육즙, 과즙도 채로 거른 과즙, 젤라틴으로 만든 푸딩 생각해봐요, 여러분. 젤라틴 푸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밖에서 봤었을 때는 액체예요, 고체예요? 푸딩. 형태가 있죠, 고체. 근데 입 안에 들어가서 체온 36도에 녹게 되면 바로 물로 변해요. 그래서 줄수 있는 거예요, 젤라틴은. 그래서 대신 우유로 만든 음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맑은 유동식 단계에서 주지 않아요.
자, 맑은 유동식이었고요. 첫 번째가 맑은 유동식. 그래서 사실은 맑은 유동식은 식사로 잘 안 줘요. 그냥 링거액으로 끝내버려요. 링거액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괜찮아지고, 왜 우리가 전신 마취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기 전에 환자들이 죽어라고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 뭐? 방구. 그죠? 가스. 가스가 나온다라는 뜻은 장이, 아, 나 준비됐다, 먹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가스가